전남 연광군이 한빛 원전 주변의 읍면 지역 거주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광군은 지난 29일 한빛 원전 주변 지역인 백수읍과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가운데 장학생 635명을 뽑았고, 이들에게 장학금 3억 3,2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학생과 장학금 지급 규모를 비롯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자녀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